중국으로 20년 역사 이래 제일 큰 사고였습니다. 그게 총 8명이 죽은 사고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에 그 관광버스 안에 저희 가족도 다 타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와 두딸 타고 있었거든요. 운전석 반대쪽에 저희 그 딸들이 앉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애들이 여기 앉았다가 나중에 엄마하고 중간에 바꿔 앉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살아났죠. 딸이 전부 다. 저희 집 사람은 뭐 아주 전신을 다 다쳤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다쳤거든요. 네 번째로다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안실 갔다가 영안실에서 이제 살아가지고 다시 옮겨온 상황이죠. 영화실에서 예. 사망 판정 내렸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시 살아난 곳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럼요. 예,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균입니다. 큰 수술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혈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요, 두 번의 위급한 순간의 은혜를 입고 헌혈 봉사가 사명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헌혈이 굉장히 하고 싶어질 겁니다. 44년 동안 무려 350여 차례 헌혈을 하신 자칫 헌혈 선교사 우리 한양대학교 이종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빨리 나오시네요. 한 두 발짝 뛰셨는데 빨리 입장하셨어요. 제가 원래 건강하거든요. 아니 교수님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그 장군님 같고 국방부에서 오신 분 제가 이제 체육과 교육을 쓰다 보니까 건강하니까 그렇죠. 원래 어떤 운동하셨어요? 저는 원래 태권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주전공이 태권도고 부전공이 이제 유도했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건강을 제가 이제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헌혈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풍채가 너무 좋으세요. 건강해 보이시고. 근데 유도하신 분 치고는 귀가 이쁘세요. 보통 이제 만두귀라고 하는데. 태권도가 메인이고 그다음 유도. 그 부전공이고요. 요즘 약간 우리가 그 헌혈 선교사라고 저희가 소개해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헌혈이라는 것이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좀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참 너무나 안타깝죠. 혹시 세 분은 헌혈 해보셨나요? 아니, 해봤죠. 예, 혹시 몇번 하셨나요? 손가락에 셀 수는 있을 네, 셀수 있을 정도인데요. 만큼 열 많이 하셨네요. 손가락 안에 한 세네 네번뭐 학교에서 하라고 할때빵 주고 이제 수업에 빠져도 되니까 이제 했었죠. 상당히 많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뭐안 하신 분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그 헌혈이 어떤 헌혈이 있는지 혹시 종류를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가 뭐 A형 혈혈이 있고 B형이 있고 아, 그 O형이 혈액형이고요. 아, 네. 그 말고 우리가 전혈이 있고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전혈은 우리가 이제 빨간 필 빼내는 경우고요.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을 따로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가 이제 원심 분리한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혈을 빼가지고 거기서 원심 분리해가지고 필요한 성분, 혈장이 필요하면 혈장만 빼내주고요. 다시 놓춥니다. 이렇게. 또 혈소판이 필요하면 혈소판 빼내고 다시 놓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혈은 2개월 지나야 다시 할수 있고요. 성분 헌혈은 14일만 지나면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두번 하는 이유가 성분 헌혈을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씩 가능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가세요? 아, 정말 많으신데.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헌혈을 안 하니까 좀 많이 수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많이 피가 모자랐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신천지가 헌혈 갖다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치가 올라왔거든요. 원래 최소 5일 이상 돼야 된다, 이게 피가 이게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2점 며칠, 한 3점 며칠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포기하려고 혈액원에 다 진치고 있으면서 전부 다 투입을 해가지고 헌혈을 했어요. 뭐 다행히 뭐 피해는 좀 올라갔지만은 좀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가 할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피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헌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참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말로는 뭐 복되게 말로는 은혜롭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운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처음 헌혈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예. 저는 이제 원래 제가 봉사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RCY 예. 청소년 적십자죠. 네. 그 활동도 했었고 또 보이스카우트 예.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RCY 과정에서 제가 그때 헌혈을 처음 제가 알고 예.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적십자의 청년 목사회가 있거든요. 예. 청년 목사회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나중에 회장도 하면서 제가 9,363시간을 제가 봉사를 했어요. 적십자에다가. 오. 예. 거의 만 시간. 예, 예. 제가 오. 아직 만 시간 못 채웠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자연스럽게 헌혈을 하게 됐죠. 예.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몸이 아프다, 저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예. 제가 몸 관리 못 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두 번에 이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네. 그 계기가 돼가지고 헌혈을 자주 하게 된 거죠, 이렇게요. 아, 그 두 번의 은혜를 입은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헌혈을 하셨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입은 순간이었나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백혈병을 걸으셨거든요. 30년 예. 전입니다, 이렇게요. 예. 예. 그때 이제 만 2년 동안 그 백혈병을 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희의료원이라고 서울 회계동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인천에 대학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뭐 이 피는 알다시피 혈액형이 안 맞으면 수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A병이고 저희 아버님은 B형입니다. 혈액형이요. 예. 저는 피를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한테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체육 학생들이니까 나이가 20살 좀 넘었으니까 예. 아주 굉장히 애들이 피가 좋고 신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백혈병 걸리셨는데 혹시 피가 필요하다. 예. 너희들이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한 10명 정도가 자원해가지고 애들이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2년 동안 와서 꾸준히 해준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꾸준히요? 예, 예. 한 번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한 번 한 학생도 있고 예, 예. 뭐 가장 많게 한 학생은 14번까지 했습니다. 14번이요. 아, 근데 14번이 뭐 쉬운 것 같죠? 아, 쉽지 않죠. 아니요, 예. 쉽지 않죠. 이게 백혈병 환자들은요, 예. 새벽 5시에 체열을 하거든요. 예. 체열을 해가지고 바로 검사 들어가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바로 와서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없는 시설이니까 예. 학생 집으로 전화를 하고 어머. 학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 오게 해가지고 헌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휴, 야, 네. 아니 학교하고 병원이 거리가 가까웠나요? 멀었죠. 끝과 끝이죠. 인천에 저는 학교가 있었고요. 아, 저기 병원은 회계동이고. 회계동인데? 그러니까. 예. 아, 그럼 그 근처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렇죠, 예. 헌혈을 해줘, 새벽 시간에도? 아, 새벽이 아니라 이제 오전 시간에 오는 거죠. 오전 시간에? 예, 예. 예. 아.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체열기가 지금과 예. 좋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또 비싼 기계다 보니까 많지 않았었고, 이게. 예. 학생들이 오는데 2시간, 와서 헌혈을 하는데 2시간. 야. 이렇게 와서 학생들이 헌혈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선생님들 감사하지 느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 감사를 갖다가 표현했었는데 더 이상은 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쭉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이게. 예, 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갖다가 마음을 움직여서 해준 것이다, 저는 이게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제가 아버지한테 피를 못 드렸으니까 예. 내가 100번 헌혈을 하겠다. 100번 헌혈해서 내가 그 빚을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헌혈한 겁니다. 이렇게. 아, 우리가 예. 학생 입장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니까 가지. 안 가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교수님 같으면 갔겠어요? 전혀 가죠. 존경심이 없는 교수님이었다면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셨는지를 아, 맞아. 느끼게 되는 맞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아버님 병은 어떠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그 당시 안병동에 계신 분 중에서 예. 연세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 그 당시에 이미 60이 넘었기 때문에 예. 뭐 가장 연세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예. 잘 회복되셨어요. 예예.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재발되시는 바람에 아. 그때 다시 돌아가셨죠. 이제 이렇게요. 아. 그 당시 안병동에 계신 분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신 겁니다. 예. 야. 근데 이렇게 또 100번을 마음 먹었는데 사실 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 먹을 수 있지만. 네. 근데 하셨어요. 네, 네. 근데 하셨는데 또 100번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은혜를 입는 또 큰 사건이 있으셨다고. 예. 2006년 뭐 8월 5일이거든요.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희 가족의 그 사고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리산에 가면은 에스라우스라고 성경 통독 학교가 있어요. 네. 그게 밤 12시에 끝나고 예. 올라오다가
음성 IC 부분에서 난 사고거든요. 네. 새벽 3시에 사고 났어요. 그런데 예. 그게 중고속으로 20년 역사에 제일 큰 사고였습니다. 그게 총 8명이 죽은 사고였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그 당시 뉴스에도 한 며칠 동안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예. 그 사고에 그 관광버스 안에 저희 가족도 다 타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와 두 딸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사고다 보니까 뭐 저희 가족들이 저희 세 명이 다 똑같이 사고를 당했어요. 교수님 안 가셨었어요? 저는 이제 못 갔고요. 예, 예, 예. 저는 그때 학교에 일 있어가지고 좀 못 갔고요. 네네. 이렇게 그런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처음에는 제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그 운전석 반대쪽에 저희 그 딸들이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애들이 여기 앉았다가 나중에 엄마하고 중간에 바꿔 앉았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다 살아났죠. 딸 전부 다. 저희 사람은 뭐 아주 전신을 다 다쳤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다쳤거든요. 예. 진단서 보통 한 장인데 저희 예. 가족 거는 두 장입니다. 저희 집사람 거는요. 예. 그래서 20군데 큰 거 다친 게 20군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머리가 여기가 이제 과다 출혈돼가지고 그때 제가 보험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번째로다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안실 갔다가 영안실에서 이제 살아가지고 다시 옮겨온 상황이죠. 영안실에 살아가지고. 예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그때 세 명이 다 각자 병원이 다 세 군데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아. 작은 딸은 친천에 있었고요. 예. 큰 딸은 청주에 저 반대편에 있었고. 어머나. 저희 제 아내는 청주의 그 준종합병원이에요. 예. 통일원 앞에 큰 병원이 아닌데 그 병원이 영안실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요. 새로 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만 그걸 다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거네. 그렇죠. 예. 119 의원이 와서 이제 판정한 거죠. 아, 사망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실을 옮겨간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아마 인간들이 판정 내렸을 때 사망 판정 내렸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 다시 살아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럼요. 예,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응급실로 온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몰랐어요. 원래 이제 그 관광버스가 새벽 6시에 부천 소사역에 와서 거기서 예. 다 내려주고 있었는데 예. 제가 아침에 거기 나갔거든요. 소사역에. 예. 근데 가족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왜 안 오는지. 그러니까 사고를 자체를 모르셨죠? 몰랐죠. 저는요. 예, 예. 이제 제가 태우러 나갔으니까 새벽에 예, 예. 이제. 그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보니까 전화해도. 예. 이상하다. 예, 그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 네. 그 나중에 제가 라디오를 틀었거든요. 예. 틀었더니 그때 뉴스 나오는데 교회 수련회 나오면서 그 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뭐 40대 초반으로 보는 여성 중에 두 분이 죽으셨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람이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동안이거든요. 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이 가신 분도 동안이고 예. 그 두 분이 상황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교회도 이제 연락해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제가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처형하고 조카들 이제 연락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고 현장이 음성 IC 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제 조카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저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네.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딘지 모르죠. 네. 근데 중간에 그 저희 작은 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체린이 작은 애가 체린인데 예. 체린이 아버지시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체린이가 진천에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체린이가 아빠 찬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 진천으로 제가 이제 차 타고 갔었죠 이렇게. 근데 그때까지 큰 애하고 저희 집사람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선 확인도 안 되고. 예. 그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에 제가 죽었다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예. 뭐 뉴스에서는 자꾸 가져도 뉴스에서는 40년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 장모님이 이렇게. 네. 그때 저희 사람이 핸드폰을 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간호사가 빼가지고 눌러보니까 거기 엄마가 있던 엄마. 예. 그래서 그 눌렀더니 엄마한테 이제 장모님한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장모님 전화가 왔어요. 예. 오셔가지고 지금 청주에 있는 병원에 있으니까 지금 예. 이독하니까 빨리 놓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진천을 갔다 돌려서 청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응급실 들어갔더니요. 머리가 축구만 해요. 저희 사람이 아주 머리가 생머리 길거든요. 예. 더 저희서 더 길었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피가 옮겨가지고 엉망입니다.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고요. 이가 여러 개 빠졌고요. 턱이 빠졌고요. 아.
뭐 요추도 금이 같고 뭐 대퇴골두도 풀어줬고 주방십자 나갔고 발이 분쇄됐고요. 아주 그냥 20대 다쳤으니까 아주, 아주 전체 엉망이죠 이렇게. 근데 저런 제가 체육과 교수지만은 저런 제가 인명구조를 제가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예.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제가 민방위 그 대원들 제가 인명구조 강의도 제가 30명 강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들 제가 우리나라 경찰들 제가 이제 경찰 종합학교에 제가 20명 강의했거든요. 예. 경찰들의 인명구조를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가서 저희 집한테 말을 시켰어요. 예, 말을 시켰더니 저희 사람이 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고개를 살짝 흔들어 살짝이요. 아, 내가 살았구나.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예. 어떻습니까? 했더니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 가깝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다가 옮기려고 했었는데 예. 못 옮겨요. 옮기다 죽으니까. 아, 그렇죠. 여기 작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옆에 그 충북대학 대학병원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수술을 맡긴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그 선생님께서 뭐냐면 아마 시간이 4시간, 5시간 정도 걸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빨리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장인어른, 그럼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면 안 됩니다. 예. 좀 기다리십시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해가지고 기다렸거든요. 10시간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저도 힘들지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요, 근데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제가 답변이 없을 때, 질문 없을 때까지 다 답변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다 사망자만 있지 다친 사람은 이 사람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예.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온몸이 다 찢어졌으니까 감염이 안 되게 전부 다 닦아줬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 그리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가급적 꿰매더라도 흉터가 안 생기게 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해주신 거고요. 또 대퇴골두가 우리가 대퇴골에 이렇게 골반이 껴있거든요. 네. 이게 부러져가지고요. 이게 살아나는 확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사 갖다 세 개를 박아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예. 근데 이게 살아나는 확률이 힘들고 이게 나사도 그 조이도 힘든데 다행히 다 살아났어요, 이게요. 오. 예.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 은혜롭게 되겠고요. 그때 그냥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요. 그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 뉴스를 전해 듣고 예. 진천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의 네. 그 교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사랑하는 나의 전부가 지금 그렇죠. 세 사람 다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네.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때 뭐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뭐 다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생사 뭐 판정도 안 되고 있었고요. 또 그 큰 딸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저희는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거는 저희한테는 그런 뭐 예. 사고도 안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동시에 세 명이 사고 당했으니까 예. 뭐 사망자 위에는 뭐 제일 많이 그 피해를 입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지금도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예. 아주 뭐 제가 뭐 가정의 규모가 굉장히 그럼요. 아주 힘들었죠. 그럼요. 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예. 본인이 자기는 목사지만은 집사님은 세 명 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견디냐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보면 그렇죠. 이렇게. 가정에 한 명만 환자가 있어도 힘든 건데 그렇죠. 세 명이 사고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때 딸들이 몇 살 때쯤 됐었어요? 그때 저희 큰 딸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었고요. 아유, 예, 작은 딸은 4학년. 아유, 어린데. 예. 어린데. 예. 딸들도 많이 다쳤어요? 딸들도 많이 다쳤죠. 뭐 둘 다 뇌에 경막하 출혈이 생겼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또 큰애는 이가 4개가 빠졌고요. 아유. 또 사고현장에서 큰애가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잠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잠잔 게 아니죠, 이렇게. 4개가 빠질 정도 부딪혔으니까 그렇죠. 걔도 그냥 정신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몸에 다 찢어졌고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작은 딸은 또 여기 또 안아부가 또 골절됐었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게 경막 출혈도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됐어요. 아, 다행이다. 예. 팔 부러지고 다 치료됐고요. 이도 다 뭐 빠진 거는 물론 다 나중에 뭐 네, 임플란트 했으니까 안겹지만은 예, 예. 근데 몸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제 마음 아픈 게
딸들이 치마를 짧은 치마를 못 입어요 여름에 예. 흉터 때문에 이렇게. 예. 근데 뭐 애들이 살았으니까 그게 참 은혜죠. 이게 감사하고 얘기해요. 예. 그때 하나님께 참 받은 은혜가 컸겠어요. 예. 어떻게 교인들도 다 같이 와서 기도해 주고 예. 그랬겠네요. 예. 어땠습니까? 저희 뭐 교회가 인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주한장로교회가 네. 뭐 저희 신도가 이제 5만 명 넘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예. 그 권사님들 그 교인들이 아주 그냥 눈물을 다 기도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그때 아주 잘 효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아. 저는 뭐 저희 사람이 아 과연 사람이 살아도 과연 정상일까? 예, 그렇죠. 혹시 불구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나 놀라신 이유가 예. 이가 여러 개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예. 부셨으면 뇌가 정상일 수가 없대요 이게. 근데 뇌가 정상인 거예요. 아. 물론 과정에 힘들었죠. 예, 예. 두 개가 뇌 사이에 물이 차가지고요. 뇌를 누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통제를 놓더라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예. 나중에 몰핀 놔도 효과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희한하게 이게 한 달 동안 통증이 있었거든요. 예. 한 달 딱 지났더니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 전에까지 다리 부러진 것 같다가 통증 못 느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근데 뇌가 살았고 뇌가 발전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이고 기적인 말이죠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첫 번째 은혜를 갚기 위해서 100번의 헌혈을 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또 200번까지 예. 하셨다고. 아. 제가 이제 아버님 때문에 100번 제가 이제 한 거고요. 예. 또 이 사고로 해가 제가 야 100번 했는데 이번 또 사고 났으니까 물론 뇌 많이 쓰지 않아요. 피가 다 이렇게. 예. 또 그러면 100번을 내가 헌혈하자. 아. 해가지고 200번을 채우겠다. 예. 빚을 갚겠다 마음으로 제가 200번 예. 했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런데 예. 또 200번에 헌혈을 하시고도 또 지금도 계속 예.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번이 아까 뭐 350? 300번이? 350번 네, 넘었습니다. 네. 350번.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또 계속 하시게 되셨어요? 네, 200번까지는 제가 이제 빚을 갚은 거고요. 예, 예, 예. 예, 이제부터 100번은 제가 300번을 채워서 이제 내가 남을 도와주겠다. 아. 그 마음으로 제가 300번을 목표로 제가 헌혈을 했거든요. 예. 그 날짜가 재작년에 7월 13일 날 300번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날 300번 하는 날 대한적자에서 이제 많이 저한테 이제 그 뭐 300번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 그 대학 교수가 300번 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를 좀 크게 치러줬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제가 300번 차는 날 이제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제가 300번 했으니까 다 했다 생각 들어야 되는데. 야, 이종호 너는 왜 그동안 열심히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걸. 네. 더 열심히 안 했나. 더, 너 하나님이 몸을 잠깐 펴주신 건데, 너가 이 좋은 몸을 갖다 펴주셨는데, 왜 너가 열심히 안 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갖다 제가 헌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년이 좀 넘었죠. 예. 2년 지금 3개월 만에 제가 그러니까 50번 넘겠습니다, 지금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헌혈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교수님은 예. 이제 복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자기가 좀 약한 체질이고 예예. 내가 건강이 평상시에 좀 좋지 않아서 내가 헌혈을 하게 되면 뭐 빈혈이라든가 예. 내가 좀 더 기력이 없거나 예.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예. 많더라고요. 예예. 어떻습니까? 혹시 두 분은 우리 몸속에 피가 얼마큼인지 혹시 세 분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어느 정도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리터 있겠죠? 예. 피는 여성은 7% 몸무게에 남성은 8%가 있습니다. 오, 꽤 많네. 예. 그래서 우리가 65kg일 경우에 약 한 5천씩 정도 피가 있거든요. 근데 5천씩이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1500cc 30%를 잃으면요 건강 이상이 생기고요. 근데 우리가 헌혈은 보통 320cc에서 500cc 정도 하거든요. 네. 저는 체계 크다 보니 저는 550을 좀 빼거든요. 근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10에서 15%의 피는요, 피가 남는 피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20% 이상 소유지가 이제 이상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내에서 피를 빼주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건강 이상이 없고요. 또 헌혈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예.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좋은 피를 빼는 건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피의 순환이 잘 되는 피의 성분 이렇게 분석해 주고 건강이 상태가 예. 어떤지 좀 그리고 문화 상품권 주잖아요. 아, 그렇죠. 예. 빵하고 우유 영화 표도 주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좋죠. 근데 네. 더 좋은 건요.
우리가 샘물도 퍼내면 더 새로운 샘물, 더 좋은 샘물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우리 피도 몸에 있는 피를 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예. 바로 조혈작용, 피를 만든 작용이거든요.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몸에 조금씩 피 없어져요. 예. 그럼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줄력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약한데, 우리가 피를 빼면 보통 320 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몸에서 새로운 피가 나와요. 우리 사람은 신체 자연 보장이 있거든요. 예. 새로운 피가 나오니까 피를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면 보충이 다 끝납니다. 물론 수분은 바로 우리가 물 마시니까 수분 보충은 다 끝나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조혈작용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왜 좋으냐. 우리가 사고 당해가지고 피를 갖다가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피를 잘 만들어주니까 사고의 이후에 회복이 빨라져요. 회복이요. 평상시에 헌혈한 사람들은요. 피를 잘 만들어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 효과가 빨라지는 거죠. 특히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뭐 멘스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네. 그럴 때 또 이제 피를 많이 잘 만들어주니까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겁니다, 이게. 예. 예. 저한테 사람들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 교수님은 뭐 몇 번 포시 하고 있는데 혹시 건강 이상이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네, 네. 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 나이가 제가 지금 60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저희 학생 제가 지금 50대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예, 아, 진짜. 동안이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헌혈이 그 몸에 해롭되면은 제가 건강할 수가 없죠. 이렇게요. 네, 네. 예. 그 교수님께서 헌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 세 가지 이유를 좀 주셨어요. 그것이 예, 예. 첫 번째가 헌혈하면 애국자가 된다. 예.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애국자가 됩니까? 혹시 세 분은 우리나라의 피가 뭐 자급자족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많이 물어보시네요. 제가 근데 이제 헌혈하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갔던 예.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최소 예. 5일 친가 이상이 무조건 30일 친가가 그 동네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예. 무조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인구수에 맞춰서. 아, 예. 예.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자급자족이 되나요? 지금 이제 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분에 3.4명이 헌혈을 해야 돼요. 그럼 아, 해야 돼? 해야 유지할 네. 수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러면 한 시간 따지면은 203명이 헌혈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예. 이렇게요. 1년에는, 그 한 달에는 4,800명이 그 헌혈이 되거든요. 4,880명 정도가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몇만 명 정도가 헌혈한 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 그 수혈을 기다리고 있군요. 예, 예. 근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260만 명이 헌혈하고 있어요. 예, 예. 오, 잘하네. 그러니까 40만 명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요? 수입해야죠. 그쵸? 아, 사와요? 사와야죠. 아. 공장에서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들 수가 있으면 제가 헌혈할 필요 없고, 그렇죠, 이제 제가 그렇죠.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1년에 700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헌혈하면은 제가 헌혈하면 어떻습니까? 달러 소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달러가 안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외화가 쌓이겠죠, 그렇죠? 이거 더 좋은 우리가 이게 애국이 있겠어요, 이게요. 그러네. 우리가 700억 갖다가 우리가 벌려면요 자동차 갖다가 3, 4에서 적어도 아마 만 대에서 아마 5만 대 정도는 그렇죠. 해외 수출에 아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한 것도 내 몸 건강도 지키지만은 바로 애국이죠, 이게요. 아니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이 하면 예. 뭐 세제 혜택을 좀 준다든가 나라에서 이렇게 애국을 하시고 공영 주차장 네. 할인이나 또 그렇죠. 좀 그렇죠. 다자녀 할인처럼 네. 그런 거 뭐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보건복지부 아니 이제 사회봉사로다가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봉사씨가 네 시간 인정해주고요. 헌혈을 예. 하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요즘 군대 가기 어려운데 네. 군대 갈 때 이제 혜택을 주죠. 먼저 갈 수 있게 이렇게. 예. 아 제대를 좀 더 빨리 해주는 게 아니고. 아 제대 아니고 아, 빨리 군대 입대 갔다가. 군대 인대 빨리 해야 하겠죠. 예, 예. 요즘 군대 저 혜택이 조금 예. 조금 애매한. 예. 아, 제대를 예. 빨리 예. 해주면 나라 맞을 예.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마 예비군 훈련은 이제 헌혈하면은 그날 면제 치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비군 훈련 그런 예, 거 있는데. 오 진짜요? 예비군 없고요. 그래서 헌혈들을 그나마 예. 지금 하는 게 예비군은 보내줘요. 예. 아 그래서 몰랐어. 예비군들은 네. 서로 가서 해요. 아 몰랐어요? 예. 아, 몰랐어요. 헌혈하면 바로 귀가요. 아 이거 알았으면 심장에 더 뽑았죠. 그렇죠. 아
8시간씩 맨날 가 있었는데. 에이, 어떻게 그걸 몰라요. 야,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줬네. 아니, 그 기본 상식은 그랬었을 때 많이 하는데, 원래. 야, 그럼 예비군 무대 앞에 저 헌혈차 좀 오지? 아, 원래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근데 한번 예비군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나이가 지금 민방입니다. 아, 그 당시에. 예. 이미 받은 거죠.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훈련 열심히 또 하신 거죠. 예. 아, 헌혈을 또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빠지기 위해서 하는 꼼수로 쓰면 안 되잖아요. 아, 물론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 이렇게 비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실 좀 혜택을 줄만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좀 솔직히. 아, 이거 줘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그리고 또 나는 헌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그 레드 커넥트라고 예. 우리가 이제 제 몸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밴드 어플이 그 앱인데요. 예. 그걸 딱 깔아서 이제 하시면요. 예. 제가 헌혈을 어떻게 했는지 예. 어떤 걸 했는지 예. 또 그리고 이제 피를 검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이제 올려주거든요. 예. 그럼 제가 그걸다가 확인하면요, 예. 지금 내 피가 정상인지 아닌지 병이 없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체크가 되는군요. 건강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 그 건강 예. 검진이 되는군요. 예예. 예. 아.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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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제 평상시에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 또 우리가 또 이제 헌혈하기 위해서. 뭐 운동하거나 예, 예. 예,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식단이라든가 조절하면서 네.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아, 저랑 같이 방송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예. 50대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3개월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피를 뽑고 예. 피 상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굳이 병원 가서 그렇게 검사 받을 필요 없이 예. 가까운 곳에 가서 헌혈을 하게 되면 나의 건강 상태가 계속 수시로 체크가 되는군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거. 예. 피검사만 해도 웬만하게 다 나오거든요. 예, 예. 내가 신장이 어떤지, 예, 예. 뭐 지금 당뇨는 어떤지, 당의 수치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좋은 점이 있네요. 예. 뭐 혈압이라든가. 예, 예. 저희 이제 제가 그 출소하는 교회에서 예. 제가 이제 혈액원에 연결을 해가지고요. 예. 제가 한 350명씩 단체 헌혈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네. 헌혈하러 오셨어요. 예.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혈압을 재거든요. 예. 재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간호사가. 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안 됩니다. 아. 못합니다 했더니, 아, 나는 혈압이 정상입니다. 이걸 한 거예요. 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안정 시켰다가 다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예. 한 10분 있다 다시 했거든요. 예.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번에 병원 가셨는데 너무 혈압 높은 거예요. 고혈압이군요. 어. 만약에 이분이 그때 헌혈하려 마음 안 먹었으면요. 예, 예. 본인은 혈압이 높지 몰랐던 거죠. 이게. 네, 네, 네. 그런 혈압관에 이분이 뭐 혈압 때문에 뭐 중풍이 걸렸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예, 예. 혈관이 다 망가지거든요. 혈압 높으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건강 체크가 되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다음부터 건강을 살 수가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네요. 오, 이렇게 예. 수치로 체크할 수가 있는 게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 헌혈을 또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헌혈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사명이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40만 명 치가 부족한데 네. 지금 우리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근데 1000만 명에서 40만 명 치 갖다가 메꿔주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지까지는 아마 본인들이 중요해서 몰라서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분들이 아마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헌혈해 주시면요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 예, 예. 헌혈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예, 예. 생명 살리는 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함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의 피가 닦아 있죠. 예, 예. 이 헌혈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몸에다가 수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피가 온 인류의 피가 다 퍼지는 거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피가 퍼지면 안 되고요. 예, 예, 예.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피가 퍼져야 되거든요. 네, 네. 꼭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헌혈 선교사로서 지금 정말 헌혈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지금 헌혈의 중요성을 또 직접 알리고 계신 거죠. 예, 예. 어디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 어떤 곳인가요?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요. 예. 그 밴드 어플. 네. 헌혈 증서 기증은행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헌혈 증서 기증은행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밴드 어플인데. 예. 뭐 제 것도 다 이 증서가 다 이미 제가 그 기증을 했어요. 예.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헌혈하다 보니 헌혈증이 모였거든요. 오늘 갔더니 책상 설교했더니 헌혈증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야 과연 이걸 어떻게 쓰지? 예. 제가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예. 것도 다 기증을 해놨어요. 네. 기증해놨고 또 주변에서 만약에 그 저한테 기증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걸 모았다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분들 제가 이걸 전해주거든요. 이렇게. 예. 제가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그걸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벼랑간에 그 암 환자들이 그 피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헌혈을 해달라고 저한테 또 연락도 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연락 오면은 그걸 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저 밴드에다가 예. 한 20개의 밴드에다가 제가 저걸 쫙 공유지가 시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암 환자인데 생을 포기했어요. 예. 포기했는데 제가 밴드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모르는 사람이 가서 두 명이나 가서 헌혈을 해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헌혈했으니까 나도 한번 내 싸워보겠다 암하고.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런 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헌혈 통해서 또 꼭 헌혈이 아니라도 뭐 환자 수혈을 안주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또 지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명 살아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예, 예,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정말 큰 위급한 상황을 몇 차례 경험하시면서 예. 헌혈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는데 그런 일련의 사고들을 통해서 예. 어떤 그 은혜를 받으셨고 예.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일었던 일들이 말이죠, 이게요. 네.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예. 아까 학생들이 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럼요, 그럼요. 또 이제 의사까지 아까 사고났을 때 의사까지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예. 그때 그 응급실에서 저희 집사람 왔다가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요. 예. 이 선생님이 그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보니까요. 예. 근데 원래는 그분이 원래가 아니고요. 예. 원래 그 병원에 일과 과장님이 원래가 담당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벼랑간 이분이 벼랑간에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예. 그래서 상과장한테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상과장이 이분이 실력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 나중에 제가 병원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상과장이 아산병원에 있다가 삼성으로 있다가 한 달 전에 그 병원에서 스카우트해 왔다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휴가 갔다 올 날 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저희 사람 맡게 된 거예요. 이야.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병원의 그 내과 과장님이 그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예.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일과장보다는 상과장 실력이 좋은 분이다. 예. 그래서 그때 의사 바뀌었다. 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소한테 의사까지 바꿔주신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예. 또 버스에서 자리도 바꿔줬고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렇게. 또 저희 그 딸들이 성교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 또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신학 안 하다가 이 사건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됐고요. 아, 신학 공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예. 성교를 하고 있고요. 아, 어디 계세요? 지금은 미국에 있고요. 예. 신학 앞에다 미국으로 갔고요. 예, 예 미국 성교사로 계세요? 예, 예. 성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거죠, 이게요. 예. 하나님이 의사까지 바꿔주고 예, 예. 하니까 저한테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이게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희 가족 다 같이 살았으니까 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또 그 당시에 또 그냥 뭐 우리 교인들 5만 명 넘는 그 교인들께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예. 사모님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뭐 100% 아닌데 예, 예. 뭐 아직 건강하죠.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위험적으로 봤을 때 뭐 임플란트 해놨고요. 예. 또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예. 아주 건강합니다. 따님들도 건강하세요? 예, 건강합니다. 예. 예, 정말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 왜 그 피가 중요한지를 예. 오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연일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진짜 그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정확한 그 약속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고 사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 솔직히 피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저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그 피를 진짜 이웃에게 내 몸을 그대로 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저도 말로만 그렇게 은혜 갚아야지 하지 말고 진짜 헌혈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범균 형제. 예.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찬송가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데 네, 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 중에 그래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주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정말 사고가 나고 위급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렇죠, 피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거저받은 거를 남에게 주는다라는 거 어떻게 줘야 될지 몰랐는데 아, 내 피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걸 좀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예. 그래요, 그래요. 헌혈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수입하지 않아도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부터 함께해서 이제는 정말 피를 누군가에게 더 나눌 수 있는 국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헌신을 한다, 뭐 봉사를 한다, 뭐 작은 실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그 내 피 한 방울조차 남에게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좀 부끄러워진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예. 거저 주신 은혜고 예. 거저 주신 감사, 거저 주신 나의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늘 빚을 지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받으신 그 빚진 헌혈의 피의 귀중함을 예.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는 것에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도 그 빚진 자리 자세로서 작은 실천이잖아요. 저도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예. 비싼 병원 갈 필요 없이 이제 정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내 피를 뽑고 내 피가 건강한지 또 이 피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손길로 주님의 보혈과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소 실천하자고요. 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몸소 실천할 네.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 헌혈하실 거죠? 할 거고요. 예. 제가 한번 헌혈하면요. 예. 세 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아, 한 번으로요? 예, 예. 네, 한 번의 헌혈이. 아, 예. 한 번의 헌혈로 예. 세 사람을 살릴 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부심 가지시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헌혈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몸소 실천하는 예.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